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뉴진스가 컴백 전 신곡 두 곡을 선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파워퍼프걸과 콜라보한 뉴진스와 에어로빅을 떠올리게 하는 재미있는 안무를 보여준 슈퍼샤이. 그동안 뉴진스는 뮤직비디오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주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들에는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뉴진스가 누구냐고? 먼저 공개된 뉴진스는 파워퍼프걸과 콜라보한 것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 겟업을 소개할 때 뉴진스는 앨범 전체의 프롤로그와 같은 곡이라고도 했죠. 가사만 봐도 시작부터 새로운 날을 보라고 하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롭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앨범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해주는 것 같죠. 신선함을 기대하며 뮤직비디오 속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멤버들이 원하는 슈퍼파워를 이야기하다 빙키봉에 의해 파워퍼프걸로 변신하게 되는데 빙키봉의 눈이 X자로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파워퍼프걸에서 파워퍼프걸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유토니움 교수의 실수로 첨가하게 된 케미컬 X입니다. 뉴진스식으로 바꾸면 뉴진스는 빙키봉 X에 의해 파워퍼프걸이 된 것이겠죠. 빙키봉은 뉴진스의 응원봉이니 팬들의 응원이 뉴진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광판에는 타이틀곡인 ETA의 그림 버전 포스터도 있고 작은 아씨들을 뉴진스 파워퍼프걸 버전으로 그린 그림도 있죠. 왜 작은 아씨들일까 했는데 디토의 바니스 역할로 나온 배우 박지우가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나와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뉴진스 옷장이라 나온 이 부분에서 멤버들이 입은 옷은 실제 무대에서 입을 옷들이었고요. 그리고 포닝 화면에서 민지가 또 올게 라고 보낸 시간은 이번 앨범의 발매일, 그리고 하니가 Anyways Love You 라고 보낸 시간은 뉴진스 데뷔일입니다. 게임 화면에서 멤버들은 토끼를 구하기 위해 각자 다른 문으로 들어가 가서 2D, 3D 펜으로 그린 그림 등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은 토끼들, 즉 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뉴진스가 맞춰서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추측하기도 했죠. 그리고 뉴진스가 빙키봉에 갇힌 토끼를 구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비디오의 제작 과정, 음악의 제작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이는 뉴진스와 팬들의 소통 방식인 비디오와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후 뉴진스는 어텐션 뮤직비디오가 생각나는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고 하이보이 뮤직비디오는 파워퍼프걸 애니메이션을 통해 재현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보인 유튜브 화면 옆에 목록에도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보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1년 전 데뷔일인 7월 22일을 의미했고 뉴진스 퍼니 모먼츠를 올린 사람은 바니수였죠. 뉴진스 리액션 영상도 조회수가 데뷔일 드러난 진실이라며 어그로를 끌고 있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I am not 모조. 모조는 원작 파워퍼프걸의 빌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무 영상을 올린 이 사람은 하이보이 에서 하니가 덕질한 노페이스. 마지막 영상을 올린 사람은 버니즈 모어벅스 채널인데 원작 파워퍼프걸의 빌런 중에는 프린세스 모어벅스가 있죠. 모어벅스가 더 많은 돈이라는 뜻이 있어 한국에서는 돈마나 공주라고 번역된 것을 생각하면 이 채널은 버니즈 돈마나 채널이 되겠네요. 이런 많은 디테일 속에 여러 화면에서 뉴진스의 이전 앨범들 그리고 이번 앨범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며 뉴진스는 팬과 함께하는 이런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프롤로그라고 하기에 딱 알맞은 뮤직비디오였네요. 놀라운 디테일과 스토리는 뉴진스 뮤직비디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슈퍼샤이 수줍어하지마. 뮤직비디오 촬영이 유출되었던 이 영상의 노래가 바로 슈퍼샤이였죠. 포르투갈의 각종 명소에서 촬영되었다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수줍은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팬들은 뉴진스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팬들을 향한 수줍음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슈퍼샤이의 뮤직비디오는 어딘가 이상한데요. 제목은 슈퍼샤이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당당하게 춤추는 멤버들은 하나도 수줍거나 부끄러워 보이지가 않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상합니다. 춤추는 멤버들과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고백하고 차이는 상황이나 싸우는 연인들에게는 시선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면을 본 팬들은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분리된 세계였는데요. 뉴진스와 팬들이 함께하는 곳은 현실과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수줍음 없이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다는 해석이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 없다라는 해석이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장면들은 사고가 날 뻔하거나 고백하고 차이는 장면, 연인이 큰 소리로 싸우는 듯한 장면들이었죠. 세상 사람
사람들은 자극적인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지 누군가가 좋아하고 신나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니 수줍어하지 말고 같이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리와는 큰 관련 없어 보이지만 재미있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분수대 옆에 누워있는 이 두 남자가 어텐션 뮤직비디오 초반에 나온 밴드의 그놈과 민주와 눈을 마주친 그놈 같다고 추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지클럽 리듬을 사용한 독특한 음악뿐만 아니라 마치 에어로빅 느낌이 나는 안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슈퍼샤이 뮤직비디오 재생발을 보면 조인 더 아임 슈퍼샤이 챌린지라며 챌린지 구간을 직접 설정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뉴진스는 해시태그 아임 슈퍼샤이로 유튜브 쇼츠와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뉴진스가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20개국가 지역 1위 유튜브에서 18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슈퍼스타이기에 이번 글로벌 캠페인의 아티스트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스토리와 메시지 그리고 많은 디테일을 포함한 뉴진스와 슈퍼샤이. 특히 이번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샤이는 멜론 탑백 1위에 오르며 독특한 뉴진스 음악의 대중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마마 심사위원,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인 김영대 평론가는 뉴진스의 음악을 과장이 아니라 이건 다른 수준의 감각과 미학, 대중적이기에는 너무 세련됐지만 대중들이 설득되고 있다 라며 극찬을 했죠.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슈퍼샤이가 7월 9일 기준 글로벌 스포티파이 18위, 미국 스포티파이 32위까지 오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성공 개곡부터 놀라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진스 7월 21일 컴백에는 어떤 노래와 기록들로 K-POP 팬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뉴진스 뮤직비디오의 디테일과 해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뉴진스와 슈퍼샤이의 감상평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